왕초보를 위한 트위터 감성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10분만 해서 트위터 감성 분석 할수 있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나 우리 노드 엑셀이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왕초보를 위한 노드 엑셀도 하는 트위터 한글 감성 분석. 이 자료는 우리 송하영, 우리 사이버 감성 연구소 연구원이 만들었습니다. 자, 노드 엑셀, 우리 지금 소셜미디어 데이터 수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도 편리한 도구이죠. 그래서 사용 방법이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무료 소프트웨어. 그래서, 베이직 버전하고 프로페셔널 버전이 있는데, 베이직 버전은 무료입니다. 이렇게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다음에 각종 시각화까지 할수 있는 아주 편리한 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드 엑셀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드 엑셀의 트위터에서 감성 분석, 한글 감성 분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도 혹시나 노드 엑셀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자, 노드 엑셀 이 사이트에 가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베이직 버전은 무료의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건에 맞는 버전을 이제 라이센스를 받으면 훨씬 더 많은 강력한 기능들을 또할수 있습니다. 노드 엑셀을 다운로드 받으면 일단 엑셀이 있어야 됩니다. 엑셀 소프트웨어가 없는 사람은 노드 엑셀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면 엑셀을 열게 되면 요 위에다가 이렇게 뭐냐 노드 엑셀이라고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노드 엑셀이라고 생깁니다. 노드 엑셀이라고 이렇게 생깁니다. 오케이? 노드 엑셀. 그래서 노드 엑셀 탭이 여기다가 생겨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트위터 데이터를 수집하겠다 했잖아요. 노드 엑셀 그 베이직에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트위터, 그 다음에 서치로 가는 거죠. 트위터 서치. 트위터 이제 서치에 가서 트위터 서치에서 특정한 키워드를 넣는 겁니다. 우리는 영남대라는 키워드를 이제 넣어봤어요. 영남대라는 키워드요. 그래서 영남대라는 키워드를 여기다 넣고, 이제 베이징 네트워크, 그러니까 뭐 옵션은 여러분들 선택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일단 베이징 네트워크가 시간도 적게 걸리고, 그 다음에 디폴트니까, 누가 누구한테, 그 다음에 답장을 했거나, 혹은 멘션, 언급했는지, 최근에 트위터에서. 최근에 트윗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10일 정도 트윗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트위터 데이터 수집하려면, 이 트위터 여러분들 아이디가 하나 있어야 돼요. 트위터 아이디. 왜냐하면 노드 엑셀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소프트웨어가 크롤러가 그렇죠 트위터에 가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해 오는 거니까 각자 트위터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트위터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가 아직 노드 엑셀이 그렇죠 내 어카운트를 뭡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그럼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이렇게 체크하면 여러분들 트위터 뭡니까 화면이 열리면서 번호들이 나와요. 번호. 번호들이 몇개 나옵니다. 이 번호들을 그 다음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리미트도 트윗을 리밋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트위터에서 이제 서치 네트워크 해가지고 키워드를 넣는다. 자, 여기 이제 키워드를 넣죠.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 아이디가 있으면 그래도 노드 엑셀을 아직 승인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바로 이제 여기를 하면 되고. 근데 한번이 예전에 경험한 적이 있으면 2번이 나옵니다. 2번이 나오더라도 앞서 얘기했듯이 트위터 화면 페이지를 옮겨가면서 다른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 열리면서 번호가 나오는 것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남대학교하고 수집하면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근데 시각화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시각화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요 부분은 다른 강의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감성 분석 얘기하잖아요. 감성 분석은 어디로 가냐? 가면은 우리 그래프 매트릭스로 갑니다. 그래프 매트릭스로 가가지고 워드 앤 워드 페어스 단어 분석으로 갑니다. 단어 분석. 단어 분석만 요 클릭합니다. 단어 분석만 클릭합니다. 그래서 디섹트 올 모든 건 처음에 열면 다 이게 체크가 다 되어 있어요. 다 체크 다 됐죠? 체크했는 거다 해제하고 그다음에 요 부분, 단어 부분만 체크하는 거죠. 그다음에 옵션으로 갑니다. 이런 게 그다음에 옵션으로 가는 거예요. 옵션으로 갑니다. 그러면 요런 옵션 화면에 딱 뜹니다. 뭐냐면은 당신이 분석하고 싶은 그러니까 트윗은 혹은 한글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여러 워크시트 가운데에서 나는 워크시트 어떤 여러 워크시트들이 있단 말이요. 여기 여러분들 수집에 있는 데이터 보면 워크시트 요 밑에 보세요.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워크시트들이 많이 있는데 요 워크시트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뭐죠? 트윗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에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윗을 선택합니다.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고는 뭡니까? 어떻게? 나는 긍정어를 이런 것들 크크크크 그 다음에
눈물이 나는 웃는 거 그쪽 그다음에 가능 가치 각성 요런 단어들을 긍정으로 하고 싶다 하면 여기다 한 줄에 하나씩 쓰면 됩니다. 나는 요 단어 요 가격 가난 가래 가려움 이런 것을 부정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거티브라고 쓰고 부정으로 쓰겠습니다. 그럼 난 중립어를 하고 싶다 하면 여기다 중립 뉴트럴이라고 하고 중립어에 또 쓰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렇죠 카테고리를 딱 만듭니다. 파저티브 긍정 그다음에 카테고리 네거티브 그다음에 부정 그다음에 여기만 중립도 만들 수 있고 긍정에 해당된 단어 그다음에 부정에 해당되는 단어 써요. 또 중립이 필요하다면 중립에 해당되는 단어 씁니다. 그다음에 이런 단어들은 내가 필요 없으니까 분석하지 마세요. 우리 흔히들 이것이 뭐라고 하죠? 스탑 워드라고 얘기하죠. 스탑 워드. 필요 없어요라는 스탑 워드가 있어요. 그렇죠? 이 스탑 워드들은 여기다가 한줄또 하나씩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다 스탑 워드들은 뭔가 예컨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한 번만 출연했는 단어라든가 단어상들은 분석하지 마세요. 한 번만 했는 것까지는 분석할 필요 없으면 여기다 또 체크를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것을 체크하면 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를 누르면 이제 감성 분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또 질문이 있겠죠. 난 어떤 단어를 긍정으로 해야 되고 어떤 단어를 부정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단어를 해도 되고 혹은 연구 목적에 맞는 단어를 하고 내가 긍정사전, 부정사전 뭔지 모르겠다 하면 기존의 연구자들이 만들어 놓는 긍정사전하고 부정사전들이 있습니다. 자, 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이트에 가면 긍정사전, 부정사전. 예컨대 군산대 온병헌 교수님이 만들었는 요 긍정사전이 있어요. 여기 이제 링크에 들어가면, 링크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컨대 온병헌 교수팀이, 자, 요런 것들은 긍정이고, 이런 건 부정해서 또 긍정, 부정을 네 단계로 또 나눴어요. 예컨대 그렇죠? 네 단계 나눠놨어요. 그래서 요런 단어들을 보고서 자기가 채워서 하고 여기서 카피 페이스트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죠? 하고 밑에 다른 이제 출처들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출처를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에서 자기가 가져와야 되고 그다음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수정해서 자기가 긍정 부정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카피해서 넣으면 되죠.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바로 오케이 하니까 이 결과가 나왔는 거죠. 결과가 나왔어요. 예컨대 그러니까 총 그러니까 이 단어들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긍정 단어, 부정 단어들. 그래서 A라는 단어가 이제 합격하면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을 보면 리스트 긍정어, 부정어 리스트를 해놨어요. 어떤 단어는 긍정어도 아니고 부정어도 아니고 어떤 단어는 긍정인데 또 부정인 단어도 있고. 예컨대 한정, 뭐 취소. 그럼 자기가 긍정어, 부정어 사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 그래서 이 아웃풋을 가지고서 자신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영남대라는 단어는 987번째였고 이 단어의 현저성, 셀리언스라고 하는 현저성 감은 0.007이고 이 단어는 그렇죠. 여기 긍정어도 아니고 그다음에 부정어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긍정어면 true라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OX가 true가 O고 그렇죠. X가 false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러니까 한글 감성 트위터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간건 이거죠. 여러분들, 긍정어 사전, 부정어 사전. 그러나 긍정어 사전, 부정어 사전들은 여기 있는 기존의 리스트들을 보고 참고해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카피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도 또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초보도 하는, 그러니까 왕초보도 하는 한글 트위터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